여러분들 오늘은 GT밥에서 초보자 시점으로 돈벌기 콘텐츠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멤버가 지금 4명 있어요. 랭크가 379, 557, 884, 353 다 고인물이죠. 근데 이대로 진행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무기고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부어낼게요. 자 이제 설정 끝. 저한테는 피스톨, 활폭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완벽한 초보자가 지금 된 거죠. 자 바로 이제 초보자 임무를 들어가 볼게요. PK,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에서 임무. 여기에서 최소 랭킹 1대 있는 거 압류 시리즈 이게 전부 다 랭크 1부터 가능한데 경매 처분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도는 어려움 놓으시고 설정 확인 누르고 현재 세션의 모든 플레이어 준비됐죠 여러분들? 설정 확인 누르고 플레이 갑시다. 압류 경매 처분 경찰서로 가십시오. 지금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깝죠? 근처에는 아무 차나 타고서 출발해줍니다. 아이 같이 가 여러분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료 차인 아니스 엘레지예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경찰들이 여기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서 차를 훔쳐준단 말이죠. 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자 지붕 위로 올라왔고요. 들키지 않고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살금살금 잠입 액션. 은신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허리를 숙이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못 보겠죠? 바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 걸렸다 이런 젠장. 야 싸워. 야 차. 이거는 그냥 나간 수밖에 없어요. 출발. 멈추면 죽는 거야. 그냥 도망쳐. 뭐 가까스로 살아남았네요. 초보자분들은 체력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M키 누르시고 인벤토리 스낵 여기서 스낵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말이죠. 아 그리고 별을 떼야 되기 때문에 경찰을 피해야 합니다. 최대한 구석진 곳으로 아무도 안 오는 곳. 참고로 X를 누르면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노란색으로 지금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로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자동차를 넣으시면 끝. 아니 어쩜 이렇게 미션이 쉬울 수가 있지. 18,000달러 순식간에 18,000달러 벌었어요. 그냥 운전 조금 했는데 끝. 이번엔 바로 이어서 시모노믹스를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랭크 1부터 가능하고요. 라인 설정 어려움으로 두세요. 그래야 돈 많이 주니까. 설정 확인 누르고 플레이 갑니다.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 뉴비 때 이것만 주구장창 돌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무 차나 타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까워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자 왼쪽에 점프대가 보이면 차를 세워줍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쪽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제가 적을 은밀하게 잡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조심 돌아서 상대의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R키 에잇 됐습니다. 그러면은 뚝배기를 깨요. 초보 때는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거든요.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줍니다. 자 뛰지마 가까이 가서 R키 에잇 됐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 또 있어. 들키면 안 돼요. 마침 여기 틈이 있네. 에잇 나이스샷. 원팸을 뒤에서 Q를 누르면은 숨어요. 쟤는 그냥 살려줄까? 저 친구는 그냥 살려줍시다. 아 저기 앞에 있는 애가 좀 오오오 아 방금 걸릴 뻔했는데 걸렸다 자 여러분들 걸렸습니다. 이럴 땐 뛰어 그냥 뛰어. 어? 방법이 없어. 이쪽으로 오시면은 문이 열려있는 비행기가 있을 거예요. 이 안으로 빠르게 뜁니다. 여기 있는 자동차를 훔쳐야 돼요. 갑시다. 그리고 노란색 체크포인트까지 가시면 될 거고요. 이 자동차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당신을 맞추지 못할 겁니다. 웬만하면 말이죠. 나가는 길 나오시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왔으니까 별을 떼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못 쫓아가게 하느냐. 최대한 이상한 길로 가줍니다. 경찰이 안 올 만한 곳. 이제 목적지까지 조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주차하시면 미션 클리어 끝났죠? 나이스. 아니 뭐야 차 들어갈 데가 없어? 여기다가 자동차 4대를 주차해야 되는데 자리가 살짝 애매하죠? 힘으로 화이팅! 아잇! 미션 클리어. 아니 자동차 왜 터진 거야. 깜짝 놀랐네. 21,000달러 순식간에 2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견 시리즈. 이것도 압류 시리즈랑 비슷하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미션이에요. 자 파견 1 들어갑니다. 자 출발. 근처에 있는 아무 차나 타줄게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로 갈 겁니다. 지도 보시면은 여기쯤 여기 노란색 내비를 따라서 출발해볼게요. 이게 그 차를 처음 하신 분들은 운전하는 게 굉장히 적응이 안 될 텐데 이거 한 일주일 하면은 그나마 적응이 될 겁니다. 점프 나샷 점프! 나이스! 설마 GT밥에서 빨간불에 멈춘 사람 없겠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스산토스 경찰서. 아 싸워야 되나 이거? 뭐라 안 되겠죠? 아 이거 싸워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싸워. 숨어. 마수 자클링 연타 땅땅땅. 그러면은 이렇게 8만 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감옥을 찾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밑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오케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일단 다 쏘시고. 아 여기 지금 문이 잠겼다. 컴퓨터나 폭약을 사용해서 문을 여세요. 여기 컴퓨터에 가서 E키를 누르시면 문이 열릴 겁니다. 목표를 암살하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 돼요. 오 누수다 조심해. 저기 시꺼먼 애들 얘네 진짜 셉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체력이 없어요. 탭키 누르시고 C 그럼 피가 찹니다.
여기 뒤쪽으로 나가는 길 있나? 여기 옥상으로 나가볼게요. 정문으로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여기죠? 옥상 나왔습니다. 어? 여기 헬기 있다. 여기 여러분들 경찰서 옥상 뒤쪽에 헬기가 있어요. 마치 운이 좋게도 헬기 타면 끝난 겁니다. 별 떼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만약 옥상에 헬기가 없다 그렇다면 알아서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션 클리어. 18,000달러 쏘쏘.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따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견 한번 더 갈게요. 이거 해볼까요? 파견 3? 이 미션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비행기 운전자 한 명만 죽이면 끝나거든요. 시작하고 바로 옆에 2차를 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 것 같은데 금방 가요. 자, 이제 목적지 왔고요. 권총을 준비해줍니다. 여기 왼쪽 여기 들어간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출발. 들어왔고요. 조준 살며시 앞으로 와서 여기 이 사람을 쏴. 됐어요. 미션 클리어. 경찰을 따돌릴게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임무가 쉬울 수가 있지? 제가 공중제비를 돌리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18,000달러 너무 쉬운데? 근데 지금까지 너무 쉬운 것만 했었는데 제가 번외로 어려운 것도 해볼게요. 작업 플레이. 락사 생성해서 임무. 여기서 ULP 시리즈. 이게 처음에는 ULP 임무가 없을 거예요. 온라인 세션에서 지도를 켜시면은 U 표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얘 작전명 추적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소탕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처에 헬기가 있네요. 헬기 이걸 탑승하시고 출발해 주겠습니다. 자, 헬기를 타고서 여기 위에 여기까지 목적지 도착 완료.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아니 뭐야, 무기가 생겼는데? 그래도 저는 권총만 쓸 거예요. 마침 권총에 라이트도 달려 있어요. 이거 E키 누르시면 껐다가 킬 수 있고. 제어실로 이동합니다. 바로 여기 전력 차단기를 찾으세요. 지도 보시면 여기 전력 표시 이쪽으로 오시면 뭔가 퓨즈가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퓨즈 4개를 찾아서 껴야 됩니다. 자, 계속 전진합니다. 오, 저거트 살아있는데? 머리를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니 헤드를 써도 안 죽는데 이거? 여러분들 권총으로 잡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잡히긴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퓨즈를 찾아볼게요. 지금 초록색으로 뭔가 떴어요. 퓨즈 하나 획득. 2키 누르시고 아까 그 장소로 돌아갈게요. 이쪽 와서 2키. 그럼 퓨즈 빼고 새 거 끼고. 저희 팀원들도 지금 한 두 개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오, 거기 있어요? 어디 아, 여기 뒤쪽에도 있구나 공간이.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바로 뒤에. 창고 안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에도 한번 나와보는 게 좋습니다. 빼고 끼고. 그럼 이제 전력이 들어오겠죠? 오마이갓 서버실로 출발. 오마이갓 어디선가 미니건 소리가 들리네요. 정어트 권총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여기 앞에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팔을 쏴줍니다. 네샷 잡았죠? 미니건이 있지만 먹지 않을 거야. 어디야 여기 정어트. 제가 지금 미니건 각도가 안 나와서 저희를 못 맞춰요. 그리고 지도에 초록색 여기 뭐야 이거 서버에 연결 H.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 클리어 완료. 이제 세 개 남았네요. 가까이 와서 H 대기 클리어 완료. 저어트 조심하세요. 쏴. 저어트 쏴. 어이 버그 걸렸나? 아니 아씨.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오, 잡았죠. 사일러 출구를 통해서 탈출하십시오. 확인. 내려가야 돼요. 됐어. 숨어. 땅. 잡았죠. 온다. 숨어.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벌써 두 명 죽었죠? 아, 잡았다 드디어. 잠깐만, 지금 나 빼고 다 죽은 거야? 자, 숨어. 여러분들 만약에 전투 중에 총알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M키 인벤토리 탄약 누르시면 여기서 그 자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잡았다. 봤어요. 여기 왼쪽.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가 드립니다. 우리 팀 헬기가 지금 오고 있네요. 아, 우리 팀 헬기가 아니야 이거? 아, 저거 잡아야 돼? 오라라, 이거 위험한데? 가만있어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뛰어내리자. 가자. 낙하산표 도망쳐. 이거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안돼요 안돼. 으악, 이걸 어떻게 이겨. 8,500달러 뭐야 이거. 다시 갑시다. 재시작. 한 분 튕긴 것 같은데. 자, 지금 두 명이 부활됐고요. 다시 갑시다. 출발. 아니 이걸 권총으로 어떻게 잡아 이걸. 여러분들 저희 팀원이 헬기의 운전자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운전자를 써야 돼. 운전자. 아, 잡았다. 거의 다 내렸을 때 천천히 착지. 클리포드의 용병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일단 지금 당장 차라도 타야 돼요. 자동차 발견 이걸 타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바퀴가 왜 또 터졌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쨌거나 이제 목적지에 다 왔네요. 노란색 저기 미션 클리어. 16,000달러 효율만 따지면은 파견이나 압류가 훨씬 좋겠군요.